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4조 시안 영상의 진행을 맡은 웹백엔드 장준하입니다. 저희 팀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이벤트 진행용 메인 페이지와 관리자용 어드민 페이지입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어드민 페이지에서 설정한 내용이 메인 페이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선착순 퀴즈 이벤트가 정해진 시간에 팝업되고 퀴즈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함께 시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켓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화면이 변하는 기대편과 게임 기능을 시연한 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시작 전 화면입니다. 화면 중앙에는 이벤트 진행 기간과 시작까지 남은 시간이 카운트다운 방식으로 표시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럼 관리자 화면에서 이벤트 시작 시간을 앞당겨 이벤트 페이지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화면은 관리자 로그인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화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이벤트 관리, 당첨자 관리, 그리고 기대편 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벤트 관리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이벤트는 크게 선착순 퀴즈와 캐스퍼 레이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이벤트 모두 진행 기간은 같기 때문에 이벤트 공통 탭에서 진행 기간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벤트 시작 전이기 때문에 예약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앞당겨 바로 진행 상태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상태가 진행 중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좌측 메인 페이지를 새로 고침할 경우 이벤트 페이지로 진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기획에 따르면 선착순 퀴즈 이벤트는 매일 오후 3시 15분에 팝업 버튼을 통해 오픈됩니다. 이 팝업 버튼은 이벤트 시작 직전에 메인 페이지 좌측 하단에 나타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안 영상 발표를 위해 팝업 시간을 임의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어드민 페이지에서는 팝업되는 퀴즈의 내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벤트 진행 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총 7개의 퀴즈가 관리 대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이벤트 진행 기간이 변경된다면 그에 맞춰서 관리되는 퀴즈 횟수가 변경되게 됩니다. 퀴즈 수정 버튼을 누르면 퀴즈별 선착순 당첨 인원과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퀴즈를 수정하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인원도 한 명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선착순 퀴즈 이벤트에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로그인 기능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네, 빠른 진행을 위해 미리 로그인을 진행을 해놨고요. 선착순 퀴즈 이벤트에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어드민 페이지에서 수정된 수정 사항이 잘 반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정답을 틀리게 되면 선착순 당첨이 마감되기 전에는 새로 고침을 통해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감되기 전에 정답을 맞췄다면 맞춘 사람의 정보가 저장되며 이미 정답을 맞춘 사람은 금일 이벤트에 다시 참여할 수 없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네,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금일 선착순 퀴즈 당첨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관리 탭에서 당첨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목록을 엑셀로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엑셀 파일로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스퍼 레이싱 이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캐스퍼 레이싱 이벤트는 먼저 로그인을 진행한 후 유형 검사를 통해 나에게 맞는 캐스퍼 카드를 찾아서 그 팀을 응원하는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벤트 마감 시점에 가장 많은 클릭을 받은 팀이 우승팀이 되며 우승팀 멤버들은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링크를 지인들에게 공유하여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인들이 내 링크를 통해 접속한 횟수에 따라 당첨 확률이 증가하는데요. 이 과정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유형 검사를 통해 결정되는 팀은 총 4가지로 구성되며 각 팀은 캐스퍼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캐스퍼 레이싱 이벤트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소켓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화면이 업데이트되며 모든 참가자의 활동이 즉시 반영됩니다. 덕분에 순위 변화와 같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레이싱에 참여하고 있으며 화면에서 3위와 4위 팀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형 검사를 통해 팀을 배정받고 레이싱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유형 검사는 각각의 캐스퍼 활용 방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개인 선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펫 프렌들리 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팀이 결정되면 레이싱 화면에서 본인 팀이 표시되며 가운데 충전 버튼을 열심히 클릭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저의 팀이 열심히 클릭해서 펫 프렌들리 팀이 1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에서 공유 링크가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 링크를 지인에게 공유한다면 각자의 팀에 맞는 오지 태그와 함께 화면이 표시됩니다. 어느 채널을 통해 공유하든지, 이처럼 각자의 팀에 맞는
화면이 보여지도록 구현을 해서 사용자의 흥미를 더욱 끌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지인이 제가 클릭한 링크를 클릭하면 저희 화면에서 링크 클릭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레이싱 게임 화면 하단에서 익명으로 기대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대평 또한 소개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기대평에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에 표시된 아이콘의 색깔을 통해 익명 유저가 응원하는 팀을 알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관리자 화면에서도 실시간으로 기대평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이 화면을 통해 기대평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기대평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부적절한 기대평을 작성하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기대평을 관리자 화면에서 하이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좌측 이벤트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화면에서는 공지사항도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이벤트 페이지 기대평 상단에 푸른 바 안에 존재하는데요. 상단에 공지사항을 작성하면 이처럼 이벤트 페이지에 즉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4조 시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